늦게 나오는 거를 좀 노리려고 한 것 같은데. 자, 조용히 있을게. 아이고, 늦었어요. 없이 테란으로 한번 또 쏴볼까? 테란으로 핵 쏘기는 또 쉽단 말이지. 그래서 쿠킹 폭포는 언제 해주시는 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없습니다. 자, 이미 다 보이게 움직여줌. 시원하게 일단은 떨어졌고, 그래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이제 그 종족의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테란이고 상대가 프로토스.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좀 빨리 오는데? 이거 전진 게이트. 전진 게이트 같은데? SCP 체력이 좀 많이 깎였다. 가스 타주면서 에너파일런 해주겠죠? 고릴라 간만에 출석 밀린 시청료 납.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는 안 돼요. 두 개는 좀 당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잠깐만. 두 개까지 당했고요. 수비 좀 잘 해줘야겠습니다. 이거 전진 길트 같은데 포지 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어, 아, 잠깐만, 큰일 날 뻔. 자, 수비 완료. 이 정도면 이제 잘 막아줄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대처해줘. 이제부터 가스를 파주면 되거든요. 귀엽네. 센터 게이트 같아요. 일단 리페어 준비 한번 해주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정찰 한번 가볼까? 자, 계속 일단은 가고 위치 찾아주겠습니다. 아마 센터에 게이트가 있을 거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프로그부터 좀 야무지게 잡아주고 싶은데 질럿이 좀 많네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넥서스 가져가요. 센터 게이트라고 넥서스를 가져가는데 이거는 좀 혼 좀 나야겠는데 그러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격 공격받고 있습니다. 후 올라가죠? 자, 일단은 혼날래 너? 멀티 건방지게 먼저 먹어? 나보다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응용만 내리십시오.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일단은 압박을 한번 발동을 하고 멀티를 한번 깨줘야겠다 이거. 자, 하나씩 발트박을 막아주십니다. 일단 게이트부터 깨고 가볼까? 여유 있으니까. 문단속은 철저히 해주면서 멀티 한번 먹어줄 거고요. 이거 타일러만 깨고 이제 앞마당 한번 제거하러 가볼게요. 배틀크루저 갑니다.
연단소 충분하게. 드라군이 한 마리 나와도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귀찮게군에. 마이너가 한번 해주면서 다 됐습니다. 진노씨, 야, 공격 좀 많다. 브라시로 한번 써줘야겠는데. 야, 수비가 의외로 좋아요, 상대가. 잠깐만. 마이너 필수인데 이거? 얼티 하나 가져가 줄게요. 본부 지시 바랍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되게 잘 막아주는데 근데?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정면 앞법 살짝 한번 해주겠습니다. 드라군 대비 해준 것 같은데 이거? 마인은 없고요. 저거 마인 한번 제대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계속 압박해줄 거고요. 포지 지어주고 있어요. 다음 턴을 계속 줘야 합니다. 하나씩. 일단 잡기는 했는데 계속 당하고 있죠. 이렇게 지속적인 집요한 견제. 옥저버가 뜰 때까지 좀 멀었거든요. 어느덧 이제 앞마당 완성. 배틀 크루저 좀 있으면 나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목표 위치는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수송 중입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아주 잘 됩니다. 자, 이걸로 일단은 큰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배틀 크루저 미래의 공격받고 본부 지시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배틀이 큰 활약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수준으로 준비 한번 해볼 거고요. 안전띠 채우세요. 듣고 있습니다. 안전띠 꽝 열어라고 치고 일단은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SCD 좀 데려옵시다. 목표 위치는 8마리만 급한대로 상대가 이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에이터 마인 깔아주면서 갈게요. 자, 배틀 크루저 초패스트로 나옵니다. 깜짝 놀랄 거고요. 자, 리페어 들어갑니다. 이분만 야무지게 잡아줄 예정. 자, 살살 녹습니다. 이렇게 드라군이 좀 많아서 제거될 것 같기는 한데 싸워볼까? 화력이 좀 약하기는 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운영을 가보자 그러면. 자, 어차피 이제 멀티 잘 먹었기 때문에 잘 막네 이 녀석. LPC 먹나 한번 체크해볼까? 하나씩 또 하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배틀 양무지 이쪽에 1분이 이제 올 거기 때문에 목표 위치는
난전 유도 한번 해볼 거고요. 전기를 일단 떠납니다. 일군 적용료 대기. 자원줄을 좀 더 말려주는데 신경을 써줄 거고, 공격적으로 와주면 오히려 좋아요. 견제 들어가니까. 뭘? 어? 야, 언더 탱크 잡혔는데? 자, 잘 막아보겠습니다. 탱크가 뜨기 전까지만 잘 지켜줄 거고요. 이쪽에, 야, 멀티를 일꾼에 붙여놨었구나. 배틀점사 들어갈게요, 그러면. 자원 견제 들어간다는 거 배틀 부르자 아까 뽑은 거로 말이에요. 여기 마인 제대로 깔아놨거든요. 하나씩 다 녹아요. 이렇게 견제 준비 잘 해주면서 저도 이제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도 일단 트리플을 먹어줄까. 상대 좀 잘 흔들어줬으니까. 조금 많이 뜨고 있고요. 배틀 짤짤이 또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 야마토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풀타임마다 이제 하나씩 써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150대 이제 한 발씩 계속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신경 써주면은 당연히 좀 위험할 수 있지. 이로 위주로 잡아주면서 여기 멀티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가지면서 라인 잘 깔아주고 탈 만한 곳은 없는데 여기 있죠? 다시 여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잘 수비를 해줬고요. 저도 트리플을 먹어야 되니까 언덕에 텐트 병력 세워놓을게요. 배틀의 활약은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부터 누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야마토 언제 되지? 이렇게. 자, 어? 갈가먹기 전법으로 갈게요. 이거 누구인가요, 이거? 이거는 땡큐긴 한데. 이걸? 자, 시원하게 꼬라봐. 그리고 감사요. 라박이 제대로 했는데 상대 이렇게 먹어주면서 라박이 좀 많다. 라박은 기말이 그냥 태워주면서요 해주고. 또 오네요, 일단. 돈이 좀 빠져나가지고. 별다른 테크는 없다는 거, 상대가. 멀티 먹나? 만화 150까지 모으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 야, 배틀이 두 마리였으면 더 좋았겠다, 근데. 만화를 더 빨리 모아줬을 테니까. 드라치고 한번 쓸 준비 한번 해볼까요? 아무래도 멀티 잘 먹어줄 준비를 해주고 있네요. 여기 있는 벌처도 이제 끌어 모아가지고 한번 써줄 거고요. 자, 만화 128.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면서 여기 푸르주를 좀 한번 끊어줘볼까?
좋네요. 일단 여기 푸르그 잡아주면서 오히려 좋아요. 이런 교환은 내가 더 이득이라는 사실. 마지막 한 조각까지 탱크 좀 죽고 이제 상대 뭔가 다 잡는 게 더 이득이. 야마토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쏴주면서 드디어 이제 모았고요. 짤짤이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초반에 뽑은 배틀이 아주 효율적으로 거슬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좀 분란비 같아 보였겠지만 드디어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잡아보던지. 어? 그래서 이제 탱크. 드라군이 위에 있었구만. 그러면은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아줄게요. 올라가 버려. 드라군을 최대한 많이 잡는데 초점을 둬가지고 그정도 하면은 이제 웬만하면 이득 됩니다. 살살 녹아주면서 많이 깔아주면서. 아이고, 탱크 잡으려고 드라군이 얼마나 소모가 되는거야. 기부왕이네. 자, 어마어마한 탱크 소모가 있었어요 지금. 아니 드라군 소모 그 많아 않잖아. 7킬이고요 드라군 안 빠졌네. 여기 건드려볼까 그러면? 여기는 드라군이 좀 많이 없을 거 아니야. 자, 가스 파는 일꾼 제거. 이렇게 토 굉장히 거슬려요 지금. 배틀 하나 또 나왔거든요. 이거는 여기 가볼까? 배틀 크루저. 그리고 저도 멀티 한번 먹어줄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궁진에서 뭐하는 거야. 업그레이드 신경 써주고 있고 스타게이트 올라가고 있어요. 물레 멀티 혹시라도 있나 한번 볼까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이거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센터 멀티 잘 지켜주겠습니다. 자, 배틀 프로저가 드라군이 꽤 많아요. 배틀 몰래 일단 격하고 가는 중. 어? 야, 여기 어쩐지 야 좀 많이 나오더라. 여기 먹어줬구나. 이거는 좀 제거를 해줄게요. 저는 좀 가난한 편이기 때문에 배틀 잠시 스탑. 자, 다시 잡아주면서 여기도 일단 다시 타격. 오오,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배틀 죽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배틀 한번 잡아볼까요? 정면 오나요? 아, 벤처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 그래도 진넘만 오니까 풀어주면서. 자, 그렇죠. 여기도 일단 잘 제거를 했고요. 야마토 한방 톡. 여기도 많아. 150 어느덧 12킬. 자, 여기도 하나. 양방향 전제가 됐죠. 이제 상대가 이제 배틀은 우습게 봤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렇게 잡아주자. 그러면 여기서 좀 견제. 네, 죽더라도 소모전 잘해줄게요. 하나씨. 자, 15킬. 드라군 안 나오고 이제 질럿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야, 근데 질럿이 좀 많아가지고 조심해야겠다. 18킬. 여기 하나 더. 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자, 일꾼 잡아주면서 여기까지 만화 다시 차거든요. 잠시 휴식. 근데 상대는 병력은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아비터 가고 있어요.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뭐랄까요? 뭐랄까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대장님. 목표 잘 먹어주고 있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시작. 까다롭거든요. 자, 많이 까다로워요. 아비터가 나오진 않았을 텐데. 한번 먹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 조합해야겠는데. 아유, 감사드리고요. 야, 여기 홀드 박아 놔도 되겠다. 여기도 다시 홀드. 자, 한번. 아비터 많거든요. 이거 리콜 한방 제대로 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대가 조심해야 돼요. 자, 시원하게 한번 싸워줄 준비 합시다. 상대 오고 있어요. 이즈노드 잘해놓긴 했거든요. 손이 좀 많긴 한데. 자, 배틀에 멘탈이 많이 나간 모습이에요. 심지어 여기 아직 있거든요. 14킬 살아있다는 거.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 자,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괜찮아?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자, 얼음을 걸어주지만 이제 멀티도 잘 돌아가고요. 배틀 때문에 야, 제대로 말렸어요. 처음에는 약간 효과를 못 봤다고 생각해서 좀 아쉬웠는데, 지형 이용한 전략이 이득을 결국에는 이제 뽕을 뽑아도 제대로 뽑습니다. 자, 지지가 나왔어요. 멀티 앞마당 뒤쪽마다 하나씩 제대로 들어갔고요. 저 사실 발키리로 오버 찢은 사람이 재밌게 즐겼어요. 그게 제 게임 스타일인 못막음. 왜냐면 이제 안 할 거임. 그래서 막을 수 없음. 재밌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수고. 팁시다. 이렇게 또 끝나버렸고요. 야, 이거는 리플레이 한번 보자. 상대방 입장에서 좀 혈압 모르는 플레이긴 했거든요. 초반에 위험했는데 잘 막았죠. 야, 상대가 수비가 좋더라. 근데 이제 이상하긴 해요. 근데 이제 좋은 거라고는 못하겠는데 이상하긴 합니다, 제가 쓰는 게. 자, 그냥 드랍십으로 좀 흔들어주면. 상대가 멀티를 잘 먹어놔가지고
많이 풀어줘야 됐거든요. 푸르브도 일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털어주고 배틀크루저가 야 이렇게 활약을 할 줄 알았으면은 뒤에서 그 첫 배틀도 그냥 안정적으로 할걸. 그게 너무 아쉽네. 자 드랍십 대비 캐논 지어주고 있고요. 배틀크루저 옵니다. 여기서 유튜브를 좀 많이 잡아주고 SCP 백업까지 왔는데 일꾼 숫자가 16마리면은 이게 버틸만 했겠는데 8마리라 좀 버거웠고요. 멀티 먹어줬네요. 프로브를 언제 붙여준거지? 그냥 찍은거 같.. 아 찍었구나 그냥. 여기 살짝 휘둘립니다. 살짝 휘둘려가지고 이게 그.. 화근이었죠 여러분들. 이 배틀크루저가 지금까지만 해도 이렇게 거슬리게 할 줄은 몰랐죠. 일단 잡아주면서 야마토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이제 시간이 찰 때마다 한 마리 확정킬. 자 일단 몰래 멀티 체크까지 꼼꼼하네요. 자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일단 야마토 한번 써줬고요. 일단 잘 막아줬고 3시를 좀 늦게 봐가지고 여기랑 같이 먹어줬구나. 자 야마토 다시 찹니다. 마나 찰 때마다 이제 쏴주면서 견제 들어가고요. 이렇게 툭툭 건드려주고 배틀 또 이거였나? 자 여기 견제 한번 가주면서 여기서도 이득을 많이 봤죠? 탱크 두 마리로 거의 드라군 한 분에는 잡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쉬운 거는 3시를 몰라가지고 이게 잘못하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자원 견적을 저도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자, 여기 짤짤이 가스 파는 거 벌처로 어머 해주면서 필수를 내어나가고 있고요. 도망갑니다. 눈 뜨고 이제 계속 코베이는 거지. 그러고, 자, 여기 배틀크루저 출발! 여기 일단은 시야에 안 들켰고 일단 센터 먹어줍니다. 저도 여기서 들키긴 했네요.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정신 없거든요. 여기 견제 한번 해주고 자 지금부터 이제 난전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한번 때려주면서 여기도 이제 오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압박 들어가는 중. 일단 여기 전투와 동시에 배틀 짤짤이 일꾼 견제 들어갑니다. 신경을 쓸래야 쓸 수가 없고 질럿이 나오는 타이밍이라 드라군이 없거든요. 18킬 벌써부터. 그리고 여기도 자 자 일꾼도 꽤 많이 잡았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휴식. 여기 한번 오나? 자, 배틀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요거 한번 야무진 자리에 또 한번 하지 않나? 지금쯤에? 자, 캐논이 안 닿는 지역에서 일단은 잠깐 빼줬고요. 여기도 필수가 이제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야마토가 이제 또 차 가죠? 자 야 이게 근데 좀 답이 없다. 상대 입장에서 정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리콜도 마나가 없고 막 나와가지고 여기도 이제 자 홀드바가 났고요. 이제 여기는 한방전투해서 신경을 못써서 제거가 됐지만 여기 일을 못한다는거 14킬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꼬라박습니다. 자리잡은 탱크에 6쪽도 먹어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로브가 많이 없어요. 상대가 여기도 이제 잡아주긴 했지만 아 못 잡았네요. 도망가가지고 인구수 역전 뭐 답이 없지.
자, 이거는 약간 상대가 평정심을 찾았더라면 아비터를 이용해서 역전을 또 노려볼 수 있었겠지만 그럴 수 없었죠. 배틀크루저가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